안녕하십니까. 베이직 기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강사 윤정인입니다. 자, 어느덧 20년도 마지막 문제로 여러분을 찾아보겠네요. 이제 사회 필기,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의 마지막 회차가 끝났죠. 그래서 이제 또 내년을 준비하는데 이제 마지막 회차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 마무리해가는 이제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거 마지막 사회 때 잘 정리하셔서 나머지 사회 때 이제 실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렇죠. 산업인력공단에 맡겨놓은 여러분들의 자격증을 회수해 가셔야 되죠. 자, 그래서 20년 4회차 앞에 이어서 이제 4회차 필기 문제죠.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우리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기출 문제를 어떻게 출제됐나, 그리고 함정이 어떤 건가,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올해 필기는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진짜 표현적으로 하면 기본적인 수치만 잘 기억을 하고 있었고 공부에 양이 돼 있으셨다면 충분하게 풀 문제였다라고 보고 고득점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4회차에는 약간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지 않은 부분의 문제들도 좀씩은 있어요. 그런데 꼭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계셔야 내용들이 좀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도 약간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기본적인 문제 하수준 정도로 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1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상수도 소화 영수, 아주 단골 나온 얘기죠. 상수도 소화 영수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서 호칭 기름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에, 그렇죠, 제수변이 있으면, 저기죠, 제수변. 제수변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수변으로 해서 돌리는 거죠. 상수도 소화 연결하는 거니까. 자, 하게 되면 제수변을 기준으로, 그죠, 제수변. 기준으로, 그죠. 여기는 어때요? 허칭기름 75잖아요. 허칭기름 75.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수도 배관 오시는 건 여기는 그죠. 100부터 나가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죠. 상수도 소화전. 자, 그래서 호칭기름 100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경우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소화전의 설치 기준으로 맞는 것은, 그래서 요 기준이 뭐냐면요, 이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소방 설비를, 그죠, 면제받을 수도 있고, 그 담당 소방관이나 현장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지만은요, 면제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있지만 가까이 있지만 설치하십시오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설치 기준을 얘기하는 것은 아주 단골적으로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어떤 내용, 그죠,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얼마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그렇죠, 140m 이하가 되도록. 자, 이런 문제는 그냥 이런 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 배관과 연결하는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자, 허칭 기름 75, 100mm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주 나오는 설치 기준입니다. 쉬운 도로면 또는 공지에다 설치를 하고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 투영면, 그래서 수평 투영면은 건축물을 수평으로 투영을 하였을 때 수평 투영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물이 이렇게 있고, 자, 건물이 이제 이렇게 지어졌다고 사각형 건물로 할게요. 자,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다고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지어졌다고 볼게요. 자, 이렇게 딱 이렇게 봤을 때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건축물을 쭉 그대로 했을 때 이 바닥, 여기 바닥 수평으로 딱 투영을 했을 때, 수평으로 투영을 했을 때 사실 나오는 요 면적 있죠? 이렇게 수평 투영했을 때 요 면적을 수평 투영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면적에서부터 각 얼마? 140m 이하라고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하. 140m 이하. 그래서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이게 수평 투영면이에요. 수평 투영면.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자, 두 번째. 분말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분말 소화 설비의 배관과 선택 밸브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배관은 겸용으로 설치할 것. 선택 밸브는 방어 구역 또는 방어 대상물마다. 동관은 고정 압력 또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이 견딜 수 있는 것. 강관은
아연 녹음에 따른 배관용 탄소광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을 사용할 것. 그래도 아시겠죠? 우리 소방의 대부분 어떤 소화 설비들은 거의 대부분 수계, 뭐 옥내나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은 이제 배관을 수계는 좀 겸용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기타 소화 설비들, 물 분무 등 이런 소화 설비들은요 대부분 어떻다고요? 그렇죠. 겸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만 어느 정도 알고 계셔도 어떻게 돼요? 답은 나오는 거죠. 그렇죠? 틀린 것은 배관은 어떤 것? 겸용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용으로 설치할 것이라는 거죠. 아주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딱 봐도 아시는 분들은 물 분말 소화 설비인데 그렇게 하고 바로 답이 나오겠죠. 자, 이런 수치에 대해서 나는 이런 수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시더라도 기본적인 설비를 알게 되면 답은 어떻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배관은 뭘로? 전용으로 설치할 것. 다른 내용 한번 볼게요. 강간을 사용할 경우 탄소강간, 압력배관 KSD 3516, 그 다음에 스케줄 80과 40, 이것도 잘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배관에 호칭이 20mm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가로 안에 다만이라는 제외조항, 어떤 조항들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이제 수치들이죠. 고압식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동관이었을 때 고압과 저압에서 16.5, 3.75, 16.5, 3.75. 자, 개폐 밸브 또는 선택 밸브 배관 부속들 4메가, 2메가파스칼, 저압식은 2메가파스칼 배관 부속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중에서도 가장 일단 잘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내용들 이제 퀘스천 마크가 돼 있죠. 그래서 당구장 마크는 이제 우리 보통 고압식 80, 저압식 40. 퀘스천 마크가 아니라 중요 포인트 마크입니다. 고압식 스케줄 80, 저압식 스케줄 40. 그리고 동관 사용에는 고압식은 16.5, 저압식은 3.75. 그래서 따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배관 부속. 그래서 1차 측, 2차 측이었을 때 부속들 앞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